네, 우리는 분권형 개헌에 관심이 많은데 터키는 100년 만에 의원 내각제 막을 내리고 대통령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에르도안에게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 사실상 술탄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터키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윤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키 개헌안 국민투표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는 사람들. 가결 소식에 일제히 환호합니다. 현지 시각 16일 터키 개헌 국민투표 결과 찬성 51.4%, 반대 48.5%의 근소한 차이로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져온 의원 내각제가 끝나고 대통령제로 바뀐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2019년 11월 대선으로 선출되는데 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우 최고 2034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집니다. 국무총리가 폐지되면서 행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조기 총선 실시권과 판검사 임명권도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절대 권력을 가진 술탄이 200년 만에 부활한 것이라는 비판적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더 껄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사형제를 채택한 국가는 유럽연합의 회원이 될 수 없는데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 추진을 위해 2004년에 폐지했던 사형제를 이번 개헌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인샬라 일키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터키의 EU 가입은 물 건너 갔지만 미국과는 오히려 IS 격퇴전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윤혜우입니다.